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 충청남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이 되면 충청북도와 강원도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오겠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은 양의 비는 오지 않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 등을 꼭 켜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가끔 많은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오후에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밤이 되면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비는 내리겠지만 지속기간이 짧아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9도, 강릉 13도, 전주 8도, 부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1도, 청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아침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